일단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형상 나왔어요. 이렇게 해서 정사까지 끝내주시고. 다 끝났으면 잔삭할게. 잔삭은요, 똑같이 가공 경로 그룹의 밀린 가공 경로. 그 곡면 정삭에, 잔삭 가공 들어가시고, 그 다음 똑같이 그 솔리더 모델 선택해 주시고, 엔터. 바운더리 잡아주시고, 확인. 그 다음 시작점 잡아주시고.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. 얘는 이제 세 공구 생성 가시는데, 엔드밀 들어가시는데, 얘는 코너 R 엔드밀 써야 되거든요. 코너 R. 코너 R이라는 거는 여기 코너 타입에, 코너 레디우스라고 써 있는 거 있죠?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. 그래서 여기 R 값을 0.5로 주세요. 0.5. 그 다음에 직경 값은 3mm. 3mm에, 코너 R은 0.5 정도 주시면 됩니다. 모서리가 R이 졌다는 거예요. 비축하지 않고. 이렇게 해서 피니시 눌러주시고. 얘는 똑같이 절삭용 킷이구요. 이 속도는 2000에 2000 2000. 똑같이 7000에 갈게요. 7000에 1000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2000 1000에 7000에 1000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곡면 조건 가셔가지고, 곡면 조건 손댈 거 없어요. 그 다음에 잔삭가공 조건 가셔가지고, 최대 가공 간격을 0.5 정도 잡아주세요. 0.5. 그 다음 틈새이성 가셔가지고 절삭소 최적화 체크해 주시고, 틈새이성 절삭소 최적화 체크. 다른 건 손댈 거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잔삭 조건 설정 가셔가지고요, 황삭공구로 남은 재료를 계산하라고 했는데, 황삭공구는 12파이 말고, 12파이? 12파이 기준하면 그런데. 하여튼 요거 한번 써보고, 만약 이상 있으면은, 우리 중삭했던 거 있잖아요. 8파이, 8파이로 바꿔서 할게요.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보세요. 눌러보시고,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잔삭 툴패스를 생성합니다. 이렇게 다 나왔고요. 전부 선택 모의 가공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제 작업을 또 진행하시면 되겠어요. 모의 가공 해보고요. 이상 있으면 또 수정해야 돼요. 이게 완벽하게 지금 이게 답인 답으로 이제 제가 답이 있어서 답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, 저도 이걸 깎아보고 테스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혹시 조금 이상 있으면 수정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. 정사은 100%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. 정사하기 너무 이게 덜 됐어요. 평면 가공이 안 됐네. 잠깐만요. 이 코너 장상은 잘 된 것 같은데, 하나 더 추가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.
끝나셨으면 전부 선택하시고 G코드 뽑아주시고. 코드를 뽑아주고 마음을 주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첫머리에 주소 좀 지어주시고요. 첫머리 주소 좀 지어주시고, 그 다음 밑에 내려서 M30인데 확인해주시고, 이상 없으면 저장. 이렇게 해서 마음을 짓습니다. 자, 우선.